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 칸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The pickpocket ran away too fast for us to catch. Pickpocket, 소매치기입니다. 소매치가 너무 빠르게 달려서 우리가 잡을 수 없었다. 투투용법. 소된용법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so fast, 대절입니다. 대절의 주어는 바로 for us, 음해성의 주어인 we가 되겠죠. We, 잡을 수 없었던 거죠. 시제가 과거, 그래서 could not 혹은 couldn't catch,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누구를 잡습니까? 소매치기를 잡습니다. 목적어 힘을 써줘야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대절은 완전한 문장에 와야 됩니다. 캐치의 목적어 힘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나 투투 구문에서 캐치의 목적어가 주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캐치 다음에 힘을 쓰지는 않습니다. 2번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He spoke too slowly for everyone to understand. 그는 너무 천천히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 He spoke so slowly. 누가? Everyone. 대체는 완전한 문장. So slowly that everyone couldn't understand.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뭐가 필요합니까? 목조가 필요하죠. 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죠. 캐치 다음에 힘 빠뜨리면 안 됩니다. Understand의 목적어 힘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투부정사 구조에서는 힘을 쓰지 않습니다. 왜? 주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도 pickpocket 주어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The sight was too horrible for me to see twice. Horrible, 끔찍한. 그 광경은 너무나도 끔찍해서 내가 두 번 볼 수 없었다. The sight was so horrible. 그 다음에 대절이 되겠죠? 누가 보는 겁니까? 내가 보는 겁니다. So horrible that I, 다음에 could not see twice.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무엇을 봅니까? 그 광경을 봅니다. 대명사로 받으면 it이 되겠죠. I could not see it twice. 이슬 빠뜨리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This book is so expensive that I can't buy it. 이 책은 너무 비싸서 내가 그것을 살 수 없다. 이번엔 투투용법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This book is too expensive. 그런데 this book 그리고 대절의 주어인 I를 비교해 보세요. 다르죠. 그러면 음해상의 주어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too expensive 음해상의 주어 for me 다음에 to 부정사 to buy it을 써서는 안 됩니다. 왜? This book 앞에 주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입니다. He's tall enough to see over the heads of other people. 그는 못 말 정도로 키가 크다. 못 말 정도로 다른 사람의 머리 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키가 크다. 밑에 있는 문장 보세요. 첫 번째는 so tall. 두 번째는 so tall that. 두 번째 문장은 so 된 용법으로 바꾸라는 얘기고 첫 번째는 so tall as. so as로 바꾸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he's so tall as to see over the heads of other people.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so 된 용법이죠. So tall that 주어가 뭡니까? see 하는 것은 누가 see 합니까? 그가 see 하는 거죠. 그래서 that he 다음에 see 조동사는 넣어줘야죠. can see 하면 되겠죠. can see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6번입니다. He's not weak to walk. 그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약한 것은 아니다. 즉,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빈칸에는 strong enough. 7번입니다. He was too kind not to help her. Not이 부정사 바로 앞에 있네요. 그러면 그는 너무나도 친절해서 그녀를 도와주지 않을 리 없었다. 도와주지 않을 리 없었다. 부정이 부정이 되는 거죠. 결국은 긍정이 됩니다. 그래서 He was so kind. 긍정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대절입니다. He was so kind that he 그녀를 도와주려고 했다. Would help her. He was kind enough를 쓸 수 있겠죠. 뭐뭐할 정도로 친절했다. Enough to help her.